사람이 말을 하면은 좀 듣고 피아노를 쳐야지. 어? 아니, 말을 하고 있는데 피아노를 치면은 내 말소리가 들리겠냐고. 이거 봐,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 그렇게 치라는 아니, 선생님, 얘기하고 있으면 얘기를 듣고 쳐야지. 얘기하고 있는데 막 자기 혼자 막 시작하고 그러면 어떡해. 엄마, 오늘 채린이 100번에 1번 한번 해볼 텐데, 공부는 하긴 했는데 이거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채린이가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교과서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좀더 흥미롭게 한다고 막 다양한 교과서들을 개발했는데, 사실 이 채린이가 베토벤의 제자야. 체르니가 책이 아니야? 당대 최고의 피아노 선생님이었고, 이 채린이가 낸이 책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 요즘에 누가 체르니 연습하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나는 그 말은 안 맞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책을 좋은 책을 많이 내는 거는 좋지만은 체르니를 갖다 무시하는 그런 발언은 아주 잘못됐다. 뭐 나도 이제 기본기에 충실하는 거를 지나치게 강요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체르니만 고집하고 바이엘만 고집하고 이런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든지 이런 고전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 그리고 되게 내용이 알차. 그리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교육받기 좋아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배워왔던 거니까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 지금 1번에는 스타카토하고 레가토라고 해. 이음줄로 이어져 있는 거. 스타카토하고 레가토를 구분해서 연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왼손의 화음은 굉장히 단순하죠. 단순한데, 오른손의 스타카토하고 레가토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스타카토는 원래 박자의 반만 연주하는 게 돼요. 그리고 뭐 스타카티시모, 뭐 메조 스타카토 이렇게 또 나눠지긴 하는데 그런 거는 지금 뭐 특별히 구분하지 말고 일단 스타카토 하면은 바로 치고 뛴다 생각하시고 레가토는 가급적 많이 손가락을 붙인다, 부드럽게 연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봐야 되는데 일단 오른손만 한번 해보세요. 아니지, 아니지. 거기 첫 음만 스타카토고 그 다음에 레가토잖아요. 엄마, 근데 지금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네, 스타카토는 위에 점 찍혀 있잖아요. 지금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악보에 충실하게 연주 안 했어요. 스타카토 할 때는 손가락으로 건반을 밀어서 뛰어 오르듯이 한번 연주해 보세요. 그냥 손가락으로 건반을 찍고 오는 게 아니라 봐요. 이게 아니라 건반을 밀어서 올린다. 밟고 뛴다. 근데 뛸때 무게가 팔의 무게가 건반에 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건반을 밀고 올라가는 거하고 팔에다 힘을 주고 건반만 살짝 꼬치장 찍어 먹듯이 찍고 튀는 거하고는 달라요. 네. 무게가 완전히 실려야 돼. 뛰어 올라야 돼. 그리고 지체하면 안 돼. 바로 뛰어 올라야지. 자,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아, 엄마. 시작을 하는 게 건반에다 손을 일단 대고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 이러잖아. 응? 이게 아니고 손목 이제 손가락에다가 힘을 실어서 들어 올리는 거야. 딛고 튀어나온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레가토는 우리 한온 연습할 때 손가락 하나씩 하시듯이 그렇지. 엄마는 레슨 받을 때참잘 이해를 하는데 참안 좋은 버릇이 있어. 사람이 말을 하면은 지금 듣고 피아노를 쳐야지. 어? 아니 나 지금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피아노를 치면은 내 말소리가 들리겠냐고.
이거 봐,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 아니 나 그렇게 칠하는 거. 아니 선생이 얘기하고 있으면 얘기를 듣고 쳐야지. 얘기하고 있는데 막 자기 혼자 막 시작하고 그러면 어떡해. 응? 아니 난 얘기라니까 그렇게 칠하는 줄 알고 이렇게 귀로는 말 듣지. 내가 저기 손바닥 때리는 영상 때문에 좀 욕을 먹은 것 같아서 이제 엄마 내가 체벌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알았어. 알았죠? 자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오른손부터. 이제 쳐요? 네. 아니 아니 아니. 빠빠라라. 지금도 엄마 지금도 두 번째 손가락이 레가 렛 다 올라가야 돼. 렛. 아니 그렇게 그냥 그렇게 도망가듯이 하지 말라고. 밀어 올리라고. 비효율적이라니까. 비효율적이라니까. 할 때 이거 눌러봐. 일단 눌러봐요. 누른 상태에서 올라가봐요. 아니 팔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나를 밀어 올리라고. 엄마 여기서 이렇게 짚고 어? 짚고 이렇게 올리는 거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에! 하고 올리는 거하고 다르지. 에! 하고 올리는 거하고 다르지. 헷! 이렇게 딛고 올라오는 거. 딛고 손가락 하나로 해봐요. 따라 엄마 봐봐. 딛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팔로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바닥에 닿으면은 건반. 엄마 봐봐. 엄마 이렇게 말할 때 들으라고요. 혼자서 막 치기지 말고 이거 건반을 대봐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봐요. 그 다음에 건반이 이렇게 바닥에 닿잖아. 닿으면은 닿을 때 딛고 올라오라고요. 손을 드는 게 아니야.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밀으라고. 손가락. 물론 이제 손가락 힘이 필요하지. 밀으라고. 예. 네. 아니 아니. 아 진짜. 일단 해봐. 일단.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도 지금 짜증이 나는데 지금 내가 나의 교육 취지하고는 또 안 맞아. 왜냐하면 나는 즐겁게 피아노를 치는 거를 지향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내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네. 예. 차라리 그게 나아, 차라리. 응, 막쳐봐. 막쳐봐. 아니, 근데 이제 레가토 하고 스타카토 구분해야지. 이거는 스타카토고. 안 됐어요? 지금은 됐어요. 지금은 인정. 지금은 인정인데 아까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해보죠.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시, 둘, 셋, 넷.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스타카토. 자. 지금도 팔을 들어. 스타카토가 밀어서 올리라니까. 나 팔 드는 게 아니고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건데도 그렇게 보일 땐 그런가 봐.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화음을 두 번 쳐요. 두 번. 다시.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보세요. 솔, 시, 파, 솔.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아, 거긴 솔이고 파. 네. 둘,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볼게요. 여기. 내가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넷. 둘, 셋, 넷. 처음에 시작했던 거. 둘. 뭐야? 솔도. 여기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했다가 아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둘 셋 넷. 쉬고 그렇게 안 돼. 네, 그렇게 해서 양손 연습하세요. 네.